사실상 원주에서 유일한 중증 장애인 체력 단련 시설이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매년 1억 원을 지원하던 원주시가 긴축 예산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한 건데요. 재활 훈련을 받을 곳이 없어진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경도 씨. 로봇에 올라타 재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자세를 바로잡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300보도 걷기 힘들었던 거리가 1년 새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가끔씩 지팡이도 떼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계속하고 싶지만 이 재활 훈련은 연말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근육 훈련을 할수 있는 로봇 승마와 제대로 설수 있도록 잡아주는 도움대까지 10가지 재활기구가 배치된 원주 중증장애인 체력 단련 시설이 올 연말 14년 세월을 뒤로하고 운영을 종료합니다. 원주시가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지역의 유일한 중증장애인 체력 단련 시설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15개월 영아부터 중년까지 60명의 뇌병변과 자폐, 뇌졸중 등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훈련할 곳을 잃는 겁니다. 거동조차 힘들어 전문적인 근육 훈련법을 익혀야 하는 이들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 특히 어린이용 걷기 훈련 로봇은 대형 병원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든 로봇인데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막막한 데다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 치료가 꼭 필요한 친구인데 당장 원주에는 그런 시설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 갈 데도 없고. 작년과 올해 원주시가 해당 시설에 해마다 지원한 보조금은 1억 300만 원. 원주시의 지방 보조사업 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아 예산 10%가 증액됐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일몰사업,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중단 사업이 된 겁니다. 제대로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치료나 재활치료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그럼 금액은 얼마가 드는지, 이런 것들 간단한 것만 원주시에서 조사를 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원주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시설을 장기간 이용해 신규 이용자가 소외된다며 일몰 결정을 내렸고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증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시적 운영 중단은 피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운영을 재개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